so annoying! Why is it so difficult to earn an extra few bucks to put in my pockets? My master promised me that he would pay me for each person that's on the most wanted list. I'm going to get them, my precious. This is the blacklist. You know what I'm saying? It's only been a week since I've been employed here. You know what? Christians should just stay inside the church. They like to be comfortable inside pretty little buildings. But these guys are outside bringing people in.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 됩시다. 얼마나 시험 될 때도 왠지 눈감 뜬다? 기도하는 거야. 속은 천국 보직은 소금 난 복음 전할 때 난 주님도 못 말려 전해도 못 말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쓰레기가 아닙니다. Do you want me to tell you a big secret if I fail though? The J guy is coming back soon. That's a problem for me. A huge problem. Now the time is 새벽 3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오 주여 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프로그램을 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빛이라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이라서요,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랑 다른 시간대, 다른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이 친구들에게 함께 복음을 오늘은 전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우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인데 인산 이후 역시 홍대 앞입니다. 이 시간에 홍대를 점령한 이들은 대부분 20대 청년들.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요? 이성밖에 없죠 뭐. 아, 이성이요? 그렇죠. 뭐. 취식이죠. 아, 취업. 네, 연애. 아,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지금 연애라고. 사랑. 좀 뭐래 먹고 살까라는 거. 살 빼는 거, 다이어트. 직장이죠. 전체 개신교 인구 중에 20, 30대 연령층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해봤을 때 20대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신교의 기득권층 옹호, 교회 세습, 비리같이 교회 염증을 느껴서가 61.6%, 독선적인 포기 활동 때문에가 38.8%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가 어려워진 환경을 프리 이벤젤리즘, 전도 준비 단계의 붕괴라고 합니다. 온통 연애와 취업, 외모 이런 데만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나날이 심해져 젊은 층 전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못 붙여보고 거절당하기 일쑤인 맨투맨 전도. 요즘엔 도를 아십니까? 하며 다가가거나 이단 종교인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많아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전도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팀은 일단 잘 다가가기 위해 오늘의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같이 떼창하고 눈에 띄는 사람들, 눈빛이 흔들리고 또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개인적으로 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가기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잠깐 마이크를 잡고 복음이나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전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홍대는 세속적인 곳이라서 홍대는 술래 영과 음란의 영이 지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영보다 강한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전하지 못하는 거요? 그거 예수님의 강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막 쭈뼛쭈뼛거려요. 전하는 사람이 안 들어갈 거라고 지레 겁먹고 전하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뢰가 빠진 거라고요. 쭈뼛거리는 거요. 복음이 내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믿음만 갖고 막 밀어붙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식판에 밥 먹을 때도 동그랑땡은 마지막에 먹는다고 전략을 세운다고요. 송중기 목사와 여기 모인 친구들은 약 한 달 전부터 SNS를 통해 홍대 밤샘 전도를 알리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홍대 웨이처치, 가락재일교회, 명지대 실로암교회, 홍대 CCC 청년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아니요, 안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좀 심한 것들 많잖아요. 가벼운 거는 괜찮은데. 네, 전도하는 건 괜찮은데요. 너무 싫어하는데도 막 적극적이게 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눈 두들겨서 이렇게 입은 열면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좀 별로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누구라도 붙잡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각자 생각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뭔가에 빠진 것처럼 너무 심취해서 막 강요하려 하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면은 당연히 좀 뭐지? 이렇게 거리감을 주게 되고. 예수 정복, 불신 지옥 이런 건 정말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안 돼? 그거는 뭐 극단적인 생각이니까. 지금 홍대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클럽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피난처는 우리의 피난처는 주입니다, 주. 자, 1, 2, 3, 4. 홍대 앞은 버스킹 문화가 발달해서 거리에서 노래하는 친구들이 참 많죠. 보는 사람들에게 일단 익숙할 거라고요. 실력도 중요하죠. 근데 뭐 이곳에서의 진짜 실력이라면 하고 싶은 걸 즐겁게 하는 게 실력이니까 이 팀이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홍대 그리고 이 밤시간에요 전도하면 위험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밤새워서 놀려고 나오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밤새워서 전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이요 교회는 그 위험과 박해를 당연한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홍대에서 그것도 술 취한 젊은이들이 많은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게 정말 통할까 싶은 분들도 계셨겠지만요.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밤거리에 나가서요.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놀다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하늘 이야기 주님 선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님 나의 피난처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개나 소나 파이어입니다. 네. 개나 소나 아무나 우리랑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따라하실 분은 올라오셔도 되고요. 이 앞에 모이셔서 같이 노래하셔도 됩니다. 개나 소나 말이 나온 김에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우리말로 개나 소나란 뜻입니다. 정말 아무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개나 소나 아무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하겠습니다. 혹시 듣다가 따라하시고 싶으신 분 나오십시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떠들면요, 거리의 젊은이들도 자연스럽게 호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럴 순 없겠지요.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좀 색다르네요. 네. 전혀 생각을 못해서 이 시간에 제가 들을 수 있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좋은 찬스 들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좀 재밌어 보여요. 서로 조합되고 화합된 모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뭔지 모르는데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되게 여기 맨날 클럽 음악밖에 안 들려가지고 딱 들으니까 주를 찬양 들려가지고 주를 찬양 그 소리가 들리길래 알고 보고 돌아온 거예요. 계속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계신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만 얘기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불신 지옥이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 걱정이 됐는데 이 공연 자체는 진짜 너무 좋네요. 아무튼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신 거예요? 네, 교회 다녀요. 아, 그래서 저. 네,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 저는 교회 잘 안 다녀요. 맞아요. 되게 부끄러워요, 솔직히. 네, 회개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못 나오느냐? 그거 대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가진 사전은 달라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랑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고요. 그걸 거북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단어를 가진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빨간 차를 보고서 누구는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고 누구는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사회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일반 사회에 들고 가서 쓰면 당연히 말이 안 통하겠죠. 교회에서는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형제님, 마음이 어렵다. 할렐루야, 형제님, 은혜로운 멸치볶음 식사가 되셨습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쓰면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보세요? 철민아, 밥 맛있게 먹었어? 버스킹의 거리 홍가라면 이러면 어떨까요? 할렐루야가 에이어가 되는 거예요. 뭐 비슷한 뜻이거든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에이요,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멸치들의 미소. 멸치처럼 바다에 살고 싶소. 미국에 가는데 중국어 공부하면 이상하잖아요. 나는 한 곳 없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기독교의 종교적인 울타리가 높다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종교적 울타리들을 넘나드시면서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만나셨지요. 배척당할 것만 같았던 밤샘 전도에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걸 보니까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청년이라는 종교적인 울타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밤을 세우며 전도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미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1, 2, 3, 홍대! 1, 2, 3, 홍대! 왜 박수만 쳐? 예수님! 예, 예수님! 예!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거든요. 근데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화이팅! 사랑해요. 바이! 비록 술에 좀 취해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요, 성령에 늘 취해 사시길 속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일요일 교회 어디 있어요? 페이스북을 알려주고 설명을 해요. 네. 홍대 근처예요. 네. 이따 가다가 저희 일행들 만나면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괜찮아. 네. 네, 안녕하세요. 놀러와서 예기치 못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게 이분들에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우연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자, 당신들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소이다.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해서 페이스북 주소 알려줬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서로 이제 뭐 주일날 예배 초청하기도 하고, 일단은 관계가 있으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도 있는데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외로워하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생기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좋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 새벽 시간에 홍대라니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홍대거리 술에 취해 다니는 청년들 중에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하고 이성을 찾는 데만 급급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만 알고 접하며 즐긴다는 게 가슴 아픈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 하면서 출석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고민과 열정 넘치는 이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잘 이끌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늘 차고 다니는 건데요. 저 남자 싫어요. 아, 네, 네가 줘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라고만 얘기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두신 지옥이란 얘기잖아요. 이 친구는 천주교 신자고 개신교의 절대적인 믿음과 구원교리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개나 소나 콰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봐줬습니다. 송 목사의 아메리칸 스타일 애정 표현도 기억에 남아하겠죠? 네. 이리 오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예. 함께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 오셨어. 누구? 어디? 저기 가방 메고 가시는 저 모자 쓰신 분? 네. 저분이 우셨다고? 네. 근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아저씨라서? 미친 거지. 너 죽자. 저희 아까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네. 이렇게 많이 하셔서. 네. 새벽 시간에 복음이 담긴 노래를 부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보거나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데서 네. 듣는 사람 별로 없는데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네. 그 모습이 좋았어요. 네. 여기 자주 나오시죠? 네, 자주 오는데 네. 이렇게 오면서 이러시는 분들은 처음 뵙거든요.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좋고 네. 그리고 그 믿음에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모습이 좋았어요. 오늘. 네. 저는 우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아 저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신이구나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보단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또 봬요. 네, 네. 다음에 뵐 때는 아는 척 좀 하죠. 그럼. 네, 그래요. 저희 자주 뵀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세요. 공연들 자주 하세요. 자주 볼게요. 네. 할까 봐 수고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이 지역에 요 시간대요 노숙자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자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찬양할 때 저분이 앞에서 쳐다보면서 혼자 눈물을 훔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새벽 4시가 넘어 홍대 거리의 중심가로 더 들어가 봅니다. 그곳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요. 기어코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때론 이런 원치 않는 순간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동하셨습니다.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거? 네. 개나소나 파이어. 물론 떠들면 민폐인 곳에서 이러면 정말 욕을 먹어야겠지만요. 원래부터 이 개나소나 파이어가 내는 소리 이상으로 시끄러운 곳에서만 전도를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보면은 쫓겨나기 마련이죠. 보셨다시피 바로 옆에서 호빠에서는요 정면으로 훨씬 와트수가 큰 스피커를 강하게 틀어놔도 거기는 제재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단체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제재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알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술 취한 청년도 만나고 경찰도 만나고 새벽 4시에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네요. 이런 다이나믹한 현장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방법과 대상에 집중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전도, 단순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을까? 홍대. 언제 가장 많을까? 새벽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을 청년들이 잘 들을 수 있게 같은 옷을 입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자냐.
용서하시면 위로해 나와 앞으로만 지할 역사 안에 너를 참아 쓸 테니 지금은 입고 살아남아 또한 니 고통을 막고 찾아 자 노래하라 높은 목소리로 찬양할 때 감사와 기도함으로 이제 나아가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게 좀 힘들어 지나온 시간